흙으로 빚어서 굽는 테라코타 기법으로 사람들의 다채로운 미소를 담아낸 조미엽 작가의 초대전이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머리에 꽃을 얹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소녀. 점토 특유의 투박함과 부드러움, 정겨움이 교차합니다. 흙을 빚어 재탄생시키는 테라코타 작가로 알려진 조미엽 작가의 초대전이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 나의 바람 너의 미소를 주제로 오는 6월 19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저의 모토가 어차피 부는 바람 웃으면서 맞이하련다가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나의 바람 너의 미소로 정했습니다. 테라는 점토를 의미하고 코타는 굽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테라코타 작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작품이 과연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고비를 넘기고 넘겨야지만 이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항상 저는 이 작품을 하는 동안은 꼭 인생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테라코타는 가마와 흙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날씨에 영향도 많이 받는 작업으로 수많은 인내심을 가져야만 비로소 완성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화나 모든 방면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미술 활동이나 그의 모든 미술에 관련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조미엽 작가가 오랜 기다림 끝에 빚어낸 사람들의 표정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희망과 행복이 잔뜩 묻어납니다. 아름다운 미소와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아낸 작품 속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네 마음속에 잔잔히 스며들어 친근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